자, 그럼 여러분 먹었습니다. 얼른 먹자. 야, 이거 향이 지금 장난 아닙니다. 아, 먼저 보여드릴게. 같이 깹시다, 이거 계란. 야, 화를 나래. 좀만 먹을게요. 이거는, 야, 뭐야. 야, 미쳤다. 야, 이건 꼭 하세요, 진짜. 거짓말 아니고. 절 믿고, 순대를 믿고 한번 해보세요. 말이 안 나온다, 오늘. 어우, 상큼한 게. 오늘은 된장국에다가 삼마하고, 그 다음에 양배추. 야, 진짜 맛있다. 안정적인 게. 이거는 감칠맛도 장난 아니고, 그 다음에 야채에 씹히는 그 오돌오돌 씹히는 게 오돌오돌? 야. 진짜 맛있어. 미쳐, 미쳐. 야, 환장해. 진짜 맛있다. 이거? 이거? 진짜 이거 누가 만들었냐? 야, 이거? 야, 씹으면 그 카레향이 싹 퍼져. 카레향 퍼지고, 그 이름 모를 야채들이 막 조금씩 나오면서, 야, 이름 모를, 고기는 뭐 완전히 주역이기 때문에, 고기 씹으면서 그 감칠맛하고, 그래, 부드러워요, 고기도. 그래, 다진 고기라 그래서 먹기도 편하고. 민트라. 야, 이거? 진짜 밥이랑 절묘해요. 진짜 절묘하고 간도 딱 짜지도 않고 싱겁지도 않고 딱이에요. 그리고 향신료의 그 스파이시가 밥을 계속 먹게 하네. 그리고 계란이 들어가니까 더 농후해지면서 맛도 진해지면서 깊은 맛. 그리고 케첩하고 우스타소스 있잖아요. 간장만으로 한 거랑 달라요. 케첩하고 우스타소스가 들어가면은 좀 더 깊은 맛이 나. 좀 그 부족한 맛을 진짜 잘 잡아줘. 뭐 부족하지도 않은데 거기다가 더 잡아줘. 이렇게 그런 느낌. 야, 이거 뭐, 야, 이거 미소국 진짜 맛있다. 삼마하고 근데 양배추 식감이 또 이게, 야, 절묘하다, 절묘해. 야, 그리고 수제 된장이랑, 야, 심플한 게. 그리고 여러분 생강하고 마늘은 꼭 넣으셔야 돼요. 뭐 이렇게 정확히 막 이렇게
이래 둘이가 막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건 아닌데 어딘가에서 이렇게 주장을 해요. 그런 느낌. 더 깊은 말을 내줘요. 아무래도 이렇게 들어가면 더. 그리고 향신료랑 만나면서 뭐랄까 또 향신료가 확 살아난다 그럴까? 맛이. 카레만으로 하는 것보다는 걔들이 같이 들어가야 된다. 꼭. 뭐야? 잘. 아, 행복해. 아우, 잘 먹었다. 예, 잘 먹습니다, 여러분. 야, 이거 진짜 대박입니다. 진짜 대박이야. 지금 되게 배부른데도 한 그릇 더 먹을 수 있을 것 같아, 진짜로. 이따가 이 방송 끝나면은 제가 한 그릇 더 먹어야 될 것 같아요, 진짜로. 예, 그 정도로 맛있으니까 제가 적극 추천하는 거니까 꼭 한번 만들어 보세요. 자, 그러면 후니아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다음 영상까지. 안녕히 계세요.